자, 그리고 일단 셰프를 가지고 시장 창고 지나서요. 자, 청가유 20주민이 쪽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일단은 약간 좀 시간에 쫓겨서 들어가는 듯한 공격이기 때문에 네. 아스트리 선수들도 한 선수만 보이면 바로 백업을 불러줘야 돼요. 그럼요. 이의곤 선수가 지금 지키고 있고요. 혼자 지키고 있고. 공원형. 자, 들어가면서 쭉. 자, 들어가면서. 김승 선수가 백업 들어갔어요. 야, 좋아요. 오, 그러다. 야, 이거. 예? 자, 이렇게 되면 숫자 굉장히 리드했습니다. 3대1 맞습니다. 첫 번째 슛을 성공하는 아스트릭입니다. 네. 에어플레인 같이 이렇게 공중 개방형, 그러니까 듀얼 사이트와 에어플레인처럼 이렇게 공중이 다 뚫려 있는 경우에는 보조무기의 활용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 보조무기의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건 아스팀 선수들이 정말 잘한단 말이에요. 그럼요. 본인들의 그런 장기를 100% 아니 120% 보여줘야 돼요. 네. 자, 지금도 약간씩 서로 신경전을 주고받는 그런 싸움이 이루어졌네요. 네. 케니 엑스. 자, 최대한 이제 KS 선수가 많이 흔들어주고 아니 혹은 이제 피시랜드 선수나 넘락 선수 사실 정말 좋은 넘락 선수가 계속 이제 한 군데를 흔들어주면서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반대편으로 올인하는 그런 식의 전략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선시스터 입장이거든요. 네. 지금도 거의 그런 비슷한 양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이설대 지역 쪽에 수비가 약간 보강이 된 상태 네. 그리고 나머지 김민우 선수는 왔다 갔다 리베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빠르니까요. 네. 어쨌든 포맨이니까 빠른 백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민우 선수가 계속 촐랑촐랑 되면서 왔다 갔다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약간 좀 혼란을 줄 수 있고 지금 2설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보조무기가 계속 들어온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일단 백업을 불러서 이제 최승희 선수가 백업을 갔던 거죠. 시간은 뭐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선수들이 충분히 예, 시간을 끌고 있어요. 네. 케니스 선수가 만약에 이 다리에서 계속 저렇게 까불다가는 큰일 나갈 수 있습니다. 김승주가 네. 나오는데요. 네. 김승주가 헤드 헛다리입니다. 이런 거. 좋아요. 네. 자, 하나 잡고 갔고요. 점프한 건 케니스였는데 네. 맞은 건 체리넘이 맞고. 네. 억울하죠. 네. 예. 자, 그래도 체리넘이 없을 때. 자, 이거 김민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막아줘야죠. 뭐냐. 아, 이거 보세요. 예. 자, 알고 있거든요. 앞에 네네. 있다는 거. 네네. 너무 오기만 해봐. 막 이런. 아, 자, 좋아요. 예. 자, 들어가면, 네. 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데. 네. 자, 그래도 주고받았고. 자, 시간이 쫓기고 있어요. 시간이 쫓기고 네. 있어요, 이제. 25초. 2대 3이기 때문에 막아냅니다. 김민우 결국 여기서 효과를 이어가는군요. 아, 진명이에요. 그런 선수입니다. 네. 기록스러운 선수예요. 자, 2대 1. 자, 이 정도 되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그 마지막에 또 모르는 거라서요. 침착하게 막아줘야겠습니다. 아, 이제 설치가 안 돼요. 늦었습니다. 그러네요. 2초. 네, 4초. 설치에는 4초가 소요되는데 네. 설치를 못하고 있네요. 안 됐어요. 빅장실 제안에서 다시 한번 아스트릭의 점수를 챙겨갑니다. 자, 에어플레인의 출발도 좋습니다. 앞서 1세트에서도 넉점을 내리 네. 가져갔던 아스트릭이었거든요. 에어플레인 두 번째 세트의 출발도 아스트릭이 순항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아스트릭의 대회 예선 현장 본선 전적만으로 따져봤을 때도 지금 빠르네요. 네. 자, 그러나 오히려 공격수들이 손에 더 봤습니다. 네, 지금 전진 수리한 거거든요, 아스트릭 선수들이. 네, 네, 나왔어요. 네. 굉장히 깊숙이 나 창고 A까지 나왔어요. 10호로 왔어요, 지금. 허승민 선수가 10호를 봤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금 쉽게 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순간적으로 지금 이제 10호를 먹으러 오는 일본 선수들을 느꼈기 때문에 허승민 선수는 이제 빠진 거고요. 네, 그리고 10호 가지고 다시 또 방향 바꿔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참, 아스트리 선수들이 오늘 일본 선수가 많이 경기를 치러봤다는 것이 이제 좀 느껴지는 게 상대방을 어떻게 좀 곤란하게 만들어야 할지를 잘 알고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두 라운드를 좀 안정적으로 가져왔다면 한 번씩 푹 찔러주는 거죠. 네. 아프게. 그러니까 그게 이게 연애도요. 네. 밀자리 중요하듯이 밀고 당기기 이런 것들이 전략 안에서 녹아나야 돼요. 아, 그렇습니다. 뭐 상대방이 이제 보고 싶다 그랬는데 난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아이, 그렇게 네. 대놓고 하면 안 되고요. 이분 밀당 못하시네. 네. 아, 제가 요즘 바빠서 뭐 이렇게 은근히 있죠. 따로 이제 따로 제가 그 강의는 따로 할게요. 네. 강의도 비싸요. 자, 어쨌든 아스트릭이 그런 이제 밀고 당기기를 정말 너무 잘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선수들은 연애 잘할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나머지 공격수들이요, 이 설대지역 포원 쪽으로
자, 이거 서수민 선수 얼마지야? 와, 서수민이 있는 이 지역엔요? 네.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요. 자, 그래서 한 점을 더 끊어내긴 했습니다. 자, 3점. 야. 오! 자, 이렇게 되면 2대1. 그래도 유리한 상황. 그래도 백업 싸움 잘해주고 있는 선시스터입니다. 그렇죠. 네, 아스트릭이 지금 뭐 두 명으로 확실히 유리한 상황은 맞습니다만. 선시스터 선수들의 이런 좀 백업 능력은 충분히 칭찬해줄 수 있을 만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한 명은 또 잡고 가다 보니까 네. 예, 계속 칭찬은 맞춰줍니다. 자, 2대1. 시간을 계속 뺏는 거죠. 설치 못하게. 아, 이건 잡았어요. 자, 이러면 1대1이에요. 이거. 조수일 해드린다. 야, 조수일 드디어 가졌어요. 왜냐면 지금 앞서 1세트에도 최수일을 네. 저희가 소리 높여서 외칠 만한 상황이 그렇지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역시 나는 최수일이었네. 네. 예. 최수일 선수의 그런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야, 최수일 1대1 덕분에 아스트릭이 다시 3대0을 만들면서 분위기 좋고요. 자. 지금 김민우 선수가 좀 빠르게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한번 피해를 입었네요. 확실히 최은성 선수가 빠르게 들어오는 이제 초반 상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요, 플레이가. 그러니까요. 네. 자,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걸리면 절대 네. 살아남을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자, 지금 또 선택스 선수들이 타이밍 러시 한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하나 잡았어. 너무 좋은데요, 이 플레이? 그러나 바로 다시 또 뺏어오는 플레이. 말씀하신 대로 KNX 굉장히 좋았고요. 네. 아직 KNX가 살아있어요. 나머지 지금 아스트릭 선수들의 체력도 많이 빠져있는 상황. 약간 좀 어렵습니다. 아, 지금 이제는 최수일이 좀 뭔가 해줘야 되는 상황. 한방 이거 해줘야 되는데, 뒤에서 백업이 들어오고. 안 되네요. 김승주가 3대1 상황도 물론 세이브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만. 쉽지 않네요. 자, 연속 3라운드를 가져간 이후에 선시스터도 드디어 첫 득점에 성공합니다. 두 네. 번째 세트.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를 쌓아 올리기 전에 한국 선수들이 좀 뭔가 끊을 수 있는 대기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반가워요. 네. 선수들 입장에서는 특히 외국 선수들은 워낙에 네. 이런 화면을 보고서의 리스닝 좋다 보니까 예, 어디나 카메라를 대도 좋아요. 이번에는 최수일이 이겼네요. 네, 네. 최수일 그것도 순식간에 지금 이렇게 두 명을 잡아냈다는 건 그만큼 아스트릭 입장에서는 수비의 영역이 단단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게 최수일의 플레이고 그럼요. 이런 플레이로 인해서 아스트릭이 유리함을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스트릭은 최수일은 믿고 쓴다. 네. 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정말 좋은 스나이퍼가 팀에 있는 건요. 네. 야, 뭐 든든합니다. 위압감이 네. 대단하죠? 네, 그런 선수들한테 정말 밥 두 그릇씩 먹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밥값이야, 깜짝이죠. 네. 네. 최수일 선수 같은 스나이퍼가 있으면 정말로 이제 같이 클렌저를 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뭐 할 게 없어요. 최수일 알아서 다 합니다. 네. 그냥 왠지 그냥 입만 벌리고 있었는데 누가 밥 먹여주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세 공기 먹으라고 얘기했네요. 네. 자, 5대 3 상황. 자, 수비에 숫자가 많다 보니까 어디 하나 체력이가 쉽지 않네요, 일본. 인원수의 부족함을 순간적인 올인으로 타개하겠다라는 선시스터 입장인데요. 자, 이것이 성공을 한다면 아스트리 선수들이 모든 선수를 순간적으로 잃게 된다면 선시스터가 굉장히 유리한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만 상대방 아스트릭이 파악하기 전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KDX 아우 정신없게 예 여기저기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네.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한 명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지금 세 명 올라오면서 무조건 하나를 끊습니다. 네, 네. 그럼요. 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자, 얘들아 여기 있다. 달려와라. 네. 빨리와라.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4대1 만들어내는 대한민국의 아스트릭. 이것이 서수빈의 이제 레이더망이고 그렇죠. 정말 서수빈 선수는 처음에 들어오는 한 선수를 절대 안 놓쳐요. 네. 무조건 잡고 자기가 죽던가 아니면 그 이후에 더 키를 따내던가 이런 식의 플레이가 되지 뭐 죽고 죽이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여기도 네. 정말 쉽지 않은데 자 이번에도 수비가 약간 나왔죠. 자, 빠르게 한번 또 찔러오려는 네. 네. 상대방이 방심하고 있는 팀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창고까지 이렇게 보조무기 들고 있다 방아치는 거예요. 최수일 멋진데요. 물론 스루탄을 맞긴 맞았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지금 끊어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유리함을 가져왔어요. 게다가 스나이퍼는 예 체력이 1만 있어도 그러면 제가 모든 SPS에서 말씀입니다만 총알 나갑니다. 네. 예, 스나이퍼 총알 한 방 맞으면 갑니다. 네. 탕피 맞아도 죽을 것 같은 체력에도 총알은 나가죠. 그럼요. 네. 자, 그러니까 이설대 지역 쪽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예, 그러니까 봐야겠어요. 못 들어가죠, 지금은? 네. 지금 이제 경기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일본 팀이 조금씩 시간을
좀 무의미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네네. 네, 계속해서 지금 하는 건 없는데 피해는 계속 입고 있고 딱히 어디 들어갈 수 있을 만한데도 없고 이것은 아스트릭이 그만큼 방어에 치중한 모습, 방어를 너무 잘해주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어디 하나 문을 열고 들어갈 만한 곳이 제가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예. 예. 그럼 못 들어가죠. 그런 불안감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예. 선수들이 지금 방어의 입장에 있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본 선수들의 표정도 네. 꼭 좋진 않아요, 지금. 마치 이제 이종격 TV를 볼 때 너 한 발자국만 더 앞으로 내리면 내 터치가 날아갈 거다. 예. 라는 그런 좀 약간 사자가 겁주기 위해 포효하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계속해서 끌 수밖에 없는 일본의 선수죠. 자, 일본 설계 지역으로 왔습니다. 자, 망설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시간 더 끌게 되면, 김민우 또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와. 무릎에. 화장실인가요? 무릎에 두들살 맞으셨어요. 혹시나 지금 다들 준비하고 있어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숫자를 2명. 자, 정말 백업 좋고, 1번 백업 보고. 네. 자, 이렇게 야, 2번 4킬! 일본 선수가 마지막에 상렬해지면서 5대1까지 벌려졌습니다. 아, 이거 일본 팀 좀 힘들겠는데요? 에어플레인에서 5대1이면 진짜 아스트리가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게다가 앞서 1세트도 4대2 상황에 유리함을 지켜냈던 대한민국 아스트리인데 5대1이라면 네. 더 말할 게 없어요. 게다가 또 아스트리 선수들은 찌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자, 공격의 임무를 맡게 되는 아스트리 그리고 일본 선수들 막아야 되는데요. 네. 지금 한 점밖에 따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앞으로 남은 라운드를 다 가져가야 한다는 그런 이제 부담감이 생겼고 한 라운드 실수할 때마다 이거 경기 지겠는데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라운드 스코어라서 일본 팀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고 네. 또 플레이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앞서 스타크래프트2 종목의 결승 대결도 3대0으로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1세트 1대0 1대는 남은 경기 잘하면 되지. 그러나 2대0일 때 분위기가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위축됩니다. 쫓길 때 느낌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 이런 거 김민우가 욕심이죠. 네. 예. MP7으로 지금 어디 있는 벽을 잡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총알이 이렇게 가고 영화에서 피어져 가진 않아요. 네. 자, 그래서 들어가면서 피해 많이 입었는데요. 잘 막아냈습니다, 이거는. 네. 야, 피시랜드 선수가 확실히 살 수 있네요. 일본도 이렇게 네. 터져주는 거 보면 역시 강해요. 예. 자, 전반전에 한 점밖에 따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기죽지 않고 본인들의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거 예, 대단합니다, 일본. 이렇게 플레이를 좀 즐긴다는 면에서는 확실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일본 선수들한테 배워야 할 점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무조건 이기려고만 하거든요. 네, 사실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이기는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거니까 뭐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치더라손 선시스토 이런 일본 팀들을 제가 경기, 국제대회로 경기 중계를 해보면 치고 나서도 껄껄 울면서 역시 잘하네. 네.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우린 이 분위기를 충분히 즐겼다라고요. 네. 네. 자. 이번에는 또 한 번 최수일 선수가. 그러게요.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고 있네요. 왜냐하면 두 번째 세트는 확실히 최수일이 보여지는 게 크니까요. 점점 네. 많아지니까요. 앞서 있었던 뭐지 듀얼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스나이퍼가 그렇게 큰 활약을 할 수 없었던 맵이라고 생각하죠. 네. 에어플레인 같은 경우에 스나이퍼가 활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일설 때 피시랜드 좋아요, 피시랜드 이거. 네. 자, 피시랜드 혼자서 나머지 백업 병력을 부를 수 있을 만큼 지켜줘야 되는데 네. 그러다 하나 잡고 잡혔어요. 백업을 부르기 전까지 밖을 봐선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걸 피시랜드 선수가 잊고 있었네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3대1. 자, 분위기, 아스트릭이 이 에어플레인을 가져갈 수 있는 세트 포인트. 직전. 세리노 선수가 이거 못 잡았고요. 네. 그러네요. 잡힙니다. 확실히 김민우 선수는 좀 깔짝거림은 예술이네요. 네. 네. 확실히 스나이퍼 입장에서 김민우 선수 보면 왠지 쏘고 싶거든요. 그쵸. 네. 그런데 쉽게 안 맞으니까요. 네. 중요한 거. 잘 피해요, 또. 네. 자, 두 번째 세트 포인트. 자, 6.7로 내면서 아스트릭 이대로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2세트까지 가죠. 빠르게 이번에 김민우가 지금 소리가 약간 나왔던 건데 네. 그거를 정확하게 제거하면서 자, 상황적으로 들어갑니다. 확실히 김민우 선수가 빨리 들어가면서 지금 영역 확보를 많이 해놨어요. 설치까지 네. 했고요. 이거 마무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 경기 끝납니다. 7대2. 앞서 1세트보다도 더욱더 압도적인 스코어로 경기를 잡아내는 대한민국의 아스트릭
역시 대한민국 네. 최강팀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플레이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플레이가 워낙 안정적이기 때문에 일본이 좀 계속 조급해하고 있고 딱히 어느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나오는 상대방에게 빈틈을 허용하지 않는 아스트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좀 더 여유롭고 네. 네, 아스트릭 선수들은 그렇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선수들은 약간은 경기가 좀 풀리지 않는다. 네. 특히 가운데 앉아있는 이 체리넘 선수가 팀의 리더이자 스나이퍼로서 본인은 경기가 제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나머지 선수들과의 호흡이 제대로 지금 맞지 않으면서 네. 약간의 불만스러운 표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약간 좀 입을 삐죽거리고 있죠. 삐죽거리는 네. 거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팀원들을 격려시켜줘야 되는 게 리더의 입장입니다. 그럼요. 자, 2-0 리더고 있는 대한민국. 과연 3-0의 퍼펙트 승리를 하면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잠시 후 세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